이런 집이 어디 있어? 없어요. 짜장면이 3,500원이라고요? 3,500원 짜장면이라고 얕보지 마라. 대박집의 3,500원 짜장면 재료부터 다르다. 손님들의 입맛 잡고 발길 잡기 위해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대박집 사장님의 철칙. 가격은 착하게, 재료는 아낌없이 팍팍. 인심 좋은 사장님, 마음씨 좋은 조리장님, 의기투합하여 만든 최고의 결정체. 이름만 3,500원 짜장면이지 그 어떤 사내집이 부럽지 않다. 3,500원 짜장면 3,000 짜장면 들어갈 거 다 들어갔잖아요. 3,500원 짜장면이라고 기계면을 쓰리요. 역시나 조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스타면이 3,500원 짜장면의 주연. 그 옛날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맛은 기본이요. 추억까지 느낄 수 있으니 손님들 마음 사로잡는 건 당연지사. 좋은 거 같은데 이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거 집에서 좀 해먹게. 대박집 고수의 짜장소스 만드는 법 대공개! 먼저 간장, 설탕, 소금, 양배추, 감자, 애호박, 돼지고기, 대파,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춘장, 굴소스, 물, 식용유, 청주를 준비합니다. 이제 만들어볼까요? 먼저 달군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돼지고기 30g을 넣고 볶아줍니다. 다진 생강과 간장 반큰술, 감자 3분의 1개를 넣고요. 청주 반큰술, 양파, 애호박, 양배추, 대파 3분의 1을 넣어 다시 볶습니다. 거기에 굴소스 반큰술, 춘장 1큰술을 넣고 볶고요. 물 5큰술을 넣고 센 불에서 계속 볶습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설탕과 소금 반큰술을 넣고 전분 2큰술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정말 다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완성된 소스는 가정에서 짜장면에도 오케이, 근데 짜장밥에도 오케이 오케이. 스타면의 전통의 맛을 살린 짜장소스로 3,500원의 행복 제대로 누리는 손님들. 맛이 어때요? 맛있게지 마세요. 짜장만 먹어야지. 알았어요. 40년 경력의 조리장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스타면과 비법 육수로 승승장구. 오픈형 주방으로 조리 과정을 자신 있게 공개해 신뢰감까지 더했다. 찾았다, 대박의 비밀. 나쁜 거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진짜 음식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속에 숨겨진 맛있는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순대 되시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더욱 생각난다. 다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어우 바쁘다 바빠. 오늘의 주인공 순대 대령이요. 서민들의 허기진 속을 달래주는 1등 공신 순대. 저렴하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데, 쫄깃한 돼지 막창에 채소와 고기 등으로 속이 꽉 찬 순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한 입에 쏙쏙 들어가면 입안 가득 퍼지는 순대의 맛.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먹는 모습도 가지각색. 채소와 고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 이만한 완전 식품이 또 어디 있으랴. 옛날 생각을 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서 먹으면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음식인 것 같습니다. 대중적이지 않나요? 저렴하고 배부르고 막걸리 한 잔. 여기다 막걸리 한 잔 쫙 하면 기분 전환되고. 그렇다면 손님들이 이구동성 칭찬하는 이 집 순대 맛의 비밀이 궁금한데요. 일단 주방으로 급습해봤습니다. 사장님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뭐 하신 거예요? 예, 돼지 막창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순대의 피로 사용하는 돼지 막창.